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제면기는 다르다. 수타와 친해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면기는 말 그대로 기계인데요. 혹시 고장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일 바쁜 영업시간에만 고장나는 주방기계들을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 잘 풀리는 일을 시기하며 머피의 법칙을 발동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원망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타 기술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 속에 혹시 하는 걱정이 어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면기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기계들로 인한 경험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계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면에서 기계와 수타는 둘 다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계는 하루만 배워도 얼추 돌아가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제면기는 만든 회사에서 가리키는 대로 밀가루에 물을 넣고 작동시키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반죽은 능숙해지면 혼자만의 레피시를 만들어가게 될 건데요. 수타제면은 제대로 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역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제면기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냐 시간이냐의 대결 같기도 한데요. 수타는 말 그대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수타와 친해지는 방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자의 말을 들려드리면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참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엊그제 일요일 소바 전수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수타 소바를 배우면 얼마 만에 가게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예과 수석 합격자의 소감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우동 제면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바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믿을 만한 제면소가 있다면 부질없는 생각이 되겠지만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것에 우동 제면기가 필요합니다. 명품 소바와 수제 우동이 공존하므로 손님의 경험 거리를 넓히고 세세한 스토리텔링과 빠른 서빙이 목표입니다. 소바는 손님의 주문 후 3분 이내에도 나갈 수 있지만 우동은 빠른 대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국수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기계의 힘을 빌어 뛰어넘으면 우동도 소바와 비슷한 시간에 나가면서 수제라는 타이틀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입니다. 어찌되었든 실천하는 분들은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국수를 만들지만 기계 vs 수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면기보다 수타면은 더 힘들고 기술적입니다. 가령 뉴욕행 비행기 티켓이 제면기라고 하면 수타 기술은 장인행 교통편을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비행기인지 배편인지 말이죠. 마치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자가 된 것 마냥 될 때까지 제면실에 남아있는 본인의 모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